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두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방송이죠. 우리 안치홍 해설위원님과 같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깨를 툭 주면서 시작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자, 드디어 2023년 또 개묘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제 1월 1일 또 이제 새해를 맞아서 또 저마다 이제 느끼시는 바들이 굉장히 또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이제 서로 목표 세워둔 또 목표들도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이 브런치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새해 하시는 일들 뭐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도 올해 목표 몇만이었죠? 올해 목표 5만이었나? 자, 오늘 이제 2023년 개묘년을 맞아서 저희가 또 오늘 좀 준비한 이 이야기 또 한번 나눠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개묘년이 밝았는데요. 한국 야구에 있어서 2023년 그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한 한 해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오는 3월에 열릴 WBC를 시작으로 9월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11월에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APBC 있지 않습니까? 굵직한 국제대회가 이제 연달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소속팀과 그리고 이제 대표팀에서 활약 해야 되는 선수들의 책임감이 막중한 그런 시즌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개묘년을 빛낼 1987년생 그리고 1999년생 토끼띠 선수들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저희가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3루수 이제 최정 선수입니다. 지난해 이제 7년 연속 20홈런 고지를 밟은 최정 선수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또 추격의 트럼프를 쏘아 올리면서 역전극의 발판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소속팀뿐만 아니라 대표팀에서도 이제 핫코너를 맡을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 보이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도 또 있고 또 황재균 선수 또 이제 품절남 되지 않았습니까? 황재균 선수 뭐 이제 양의지 선수 백정현 선수 뭐 류현진 선수도 또 이제 87년생이라고 하니까 와 진짜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굉장히 또 많이 포진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아, 정말 다 잘해야 되는 선수. 근데 나는 뭐 사실 뭐 토끼띠에 뭐 잘해야 돼. 이 선수를 뿐만 아니라 다 잘해야지. 아, 뭐 그거 그렇죠. 그냥 잘해야 되는데 그냥 띠 때문에 지금 요 좀 사진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아, 나는 올해 새해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올해가 정말 기회다. 기회다. 위기가 아니라 나는 기회다. 한국 야구 올해 정말 기회다. 인정. 아시안 게임부터 해서 국제 대회가 세 개나 있습니다. 네. 그 시작은 이제 WBC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장 큰 대회죠. WBC에서 만약에 대한민국의 그 성적이 네. 우리 국민들의 또 그 기대치만큼 성적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마 올해는 시작부터 정말 엄청난 위기로 시작이 돼서 그쵸. 위기 속에서 끝날 것 같은 아, 좀 삐걱될 수 있다. 네. 첫 단추부터 저는 네. 이제 위기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기회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한민국 그 월드컵이 또 엄청난 또 그런 성적도 냈잖아요. 그렇죠. 네. 16강. 아, 나는 그게 정말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모습을 보고서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선수들. 우리나라 이제 그 프로 야구 선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뭐 물론 이제 준비하고 또 경기를 또 임하겠지만 결과가 말을 해줍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WBC에 승선할 수 있어 보이는 선수들 이제 대충 이제 분위기를 또 이제 들어보니까 다들 이제 축구 대표팀의 활약에 굉장히 또 자극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 대표팀들이 국민분들에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움을 주셨듯이 드렸듯이 이제 이 야구 대표팀 선수들도 뭔가 이번에는 좀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WBC 사실 2013년에도 그랬고 2017년에도 그랬고 1라운드에서 또 탈락을 하면서 그동안 또 자존심을 챙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1987년생 선수도 이제 최정 선수, 황재균 선수 혹은 이제 양의지 선수, 백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올 시즌 반등이 좀 절실한 그런 선수인 것 같고요.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총액 152억 원에 다시 이제 친정팀 두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또 다시 보여줘야 돼. 뭐 물론 이제 그동안에도 많이 보여줬지만 그런 또 시즌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1999년생 선수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라인업이 뭐 짱짱합니다. 뭐 정우영 선수도 있고요. 강백호 선수, 그리고 곽빈과 정철원 선수도 이제 두산베어스 소속이죠. 여기에 또 이제 안호준 선수도 또 99년생 선수고, 이재원과 송찬희 선수도 역시 99년생 선수라고 합니다. 이제 팀별로 이제 좀 라이징 스타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뭔가 보여줘야 하는 선수들, 혹은 이제 팀 내 주축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이제 99년생에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야구를 이끌어나갈 베이징 키즈, 그 선수들이 바로 이제 99년생에 몰려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부터 리그를 이끌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네.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향후 올 시즌부터 물론 빠른 시간 안에 이 선수들이 모두 이제 팀의 주축이 되고 또 대표팀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특히나 이 선수들의 활약이 팀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표팀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컨디션과 좋은 성적으로 대표팀에 합류가 돼서 이 선수들이 이제 세대 교체의 선두 주자가 되는 그런 라인업이 됐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1999년생 선수들 그리고 이제 87년생 선수들 또 이제 얘기를 나눠 드렸는데 윤희 보시기에는 이 토끼띠 선수들 중에서 올 시즌 어떤 선수가 좀 기대가 되시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팀에서 다 주축인 선수들이에요. 그러네요. 네. 유망주를 벗어나서 이제 팀의 주축인 선수인데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지금 여기에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SSG의 최준우 선수. 최준우 선수. 아 그래요. 네. 아까 이제 서영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랜더스의 최준우 선수도 화이팅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일단 그 SSG의 그 2루 자리가 사실은 좀 아직까지 확실한 주인이 없죠. 올해 이제 뭐 김성현 선수도 네. 좀 많이 뛰긴 했지만 제일 베스트는 최준우 선수가 합류가 돼서 2루에서 활약을 해주는 게 3루에 최정, 유격수에 이제 박성환, 2루에 이제 최준우 이렇게 돌아가면은 사실은 박성환, 최준우 키스톤 콤비가 완성이 되면은 SSG는 또 향후 또 10년 가까이는 그렇죠. 걱정이 없거든요. 세대 교체가 성공한 선수가 거죠. 최준우 선수가 최대 장점이 또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상무에서 제대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후반기쯤에 이제 합류가 됐던 선수예요. 1군에. 근데 그 입대를 하기 전에는 몸이 좀 많이 컸어요. 살도 많이 찌고 좀 딱 이랬어요. 네네. 근데 갔다 와서 쫙 빼가지고 이 선수가 정말 좀 날렵하게 이렇게 좀 잘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 아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거론이 됐던 선수들은 주축 선수들이니까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는. SSG 99년생 중에는 최준우 선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요. 이제 기대되는 선수 또 말씀해 주셨고 누가 가장 또 잘할 것 같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또 메이저리그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류현진 선수 이제 벌써 또 출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또 이제 미국으로 미리 들어가서 이제 일찌감치 또 몸을 만들 그런 예정이고 지금 토미존 수술을 하고 목표 7월 복귀를 목표로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데 류현진 선수도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류현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선수가 좀 또 생각이 또 나? 아십니까? 송찬희 선수. 송찬희 선수. 지난 시즌에 시범 경기 때 정말 그래요, 최고 스타였죠. 근데 이번 질롱 코리아에서도 활약이 1라운드 때 엄청난 활약을 보이다가 그래요.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송찬희 선수는 공격력에서 정말 많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경혁 감독의 스타일이 좀 디테일하면서도 수비가 안정된 선수 이런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하지만 네. 송찬희 선수가 수비에서 과연 얼마나 그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 예, 저는 공격력은 이미 1군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수비가 뒷받침이 된다면은 신인 감독의 좀 부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만큼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시즌 때 질롱 코리아까지 또 구단에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네. 기대하는 선수들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LG 송찬희 선수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송찬희 선수까지 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김혜성 선수도 99년생이기는 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제 김혜성 선수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국내에서의 활약도 활약이지만 이제 해외에서 김혜성 선수 그리고 또 스카우트들이 또 김혜성 선수를 보기에 이정우 선수가 나간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어떤 선수가 나갈 수 있겠느냐. 뭐 물론 이제 김혜성 선수가 타격적으로 이제 장타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보강이 되면 더욱 더 좋겠지만 다양하게 이제 쓰임새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수비 포지션도 그렇고 뭐 주루 플레이, 수비 뭐 이런 것까지 김혜성 선수도 굉장히 또 주가를 많이 올릴 수 있어 보이는 후보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김혜성 선수도 또 얘기해 주죠. 안우진 선수까지 또 지금 이제 키움 선수들 99년생 선수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토끼띠 선수들 정말 이제 87년생 선수들도 아직까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어쨌든 베테랑이잖아요. 이제 베테랑으로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 정말 많고 이제 99년생 선수들 차세대 KBO 스타로 이제 자리를 잡은 그리고 또 자리를 잡을 선수들이 또 많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올 시즌 정말 좋은 활약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